미나상,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일본 친구가 생기면 친구 집에 초대받아 갈 일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가정집 방문 예절에 관해 공부해 보려고 해요. 일본 친구에게 초대를 받아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을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와 대부분 같지만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볼까요? 실례합니다. 어서 와. 그럼 나도. 여러분 찾았나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따라 신발을 반대로 돌려놓는 것을 보았나요? 이렇게 현관에서부터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외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예절을 중심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일본의 가정집을 방문할 때 최소한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인사표현, 자신이 벗은 신발의 방향, 그리고 간단한 선물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할게요. 먼저 현관에서의 인사표현을 알아볼게요. 영상을 볼까요? いらっしゃい. さあどうぞ. お邪魔します. 친구를 맞이하는 어머님이 いらっしゃい, どうぞ 라고 했어요. 어서오세요 라는 표현을 일본어로 いらっしゃい 라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어의 어서오세요 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일본어는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いらっしゃい 라는 표현보다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 자주 등장하는 이라시마세 라는 표현에 더 익숙할 것 같은데요. 이라시마세는 상점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이라시아이 라는 표현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도우조 라고 했죠? 이 도우조도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는 일본어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오세요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도우조의 다양한 표현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에는 영상에 나온 표현 오자마시마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관용어로 실례합니다 라는 한국어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오자마시마스의 뜻을 살펴보면 첫 글자 오는 표현을 예쁘게, 공손하게, 친근하게 말하기 위해 붙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표현에서 오로 시작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밑줄의 자마를 볼까요? 이 자마의 뜻은 방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의 시마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 무엇무엇 합니다 또는 무엇무엇 하겠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오자마시마스를 직역하면 방해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에는 보통 편한 복장과 자세로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방문한다면 어때요? 청소도 해야 하고 옷도 갖춰 입어야 하고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나의 방문으로 잠시 방해하겠다 라는 뜻으로 오자마시마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 오자마시마스 외에 다른 방문 인사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표현 스미마셍입니다. 스미마셍에는 여러가지 뜻이 있었죠? 그중 실례합니다 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미마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즈레이시마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실례합니다 에 해당하는 일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멘쿠다사이 라는 표현도 사용하는데요. 이 표현은 계세요 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앞서 학습한 사과 표현 고멘나사이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런 여러가지 인사 중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의 인사로는 오자마시마스 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인사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일본의 집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영상의 마지막 상황 혹시 기억나나요? 어? 그럼 나도. 남자친구가 신발을 현관문 쪽으로 돌려놓았는데요. 일본의 가정집에서는 신발을 벗은 후에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 나갈 때 신기 편한 방향으로 신발을 가지런히 둡니다. 그럼 처음부터 신발을 벗을 때 나갈 때처럼 뒤로 돌아 신발을 벗는 건 어떨까요? 그건 또 실례라고 하네요. 신발을 벗을 땐 집 안쪽을 향해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선 후 뒤돌아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도록 해요. 그리고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는 집들이 많은데요. 초대받은 집의 사람들이 슬리퍼를 신고 생활한다면 여러분도 슬리퍼를 신는 것이 좋겠죠? 일본 집 중에는 타타미가 깔려져 있는 와시츠가 있는 집도 있는데요. 만약 와시츠를 들어가게 된다면 슬리퍼는 반드시 벗도록 해요.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면 타타미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문을 마치고 나올 때에는 슬리퍼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나온다면 더 좋겠죠? 친구나 지인의 집을 방문할 때에는 방문을 허락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간단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것을 데니아게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これ韓国のお菓子です。 와, 너무 아리가토. 영상에서 여학생이 한국어 오카시데스, 한국 과자예요 라고 말하며 어머님께 선물을 건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며 고맙다고 말하죠? 꼭 과자가 아니더라도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작은 선물이면 좋겠습니다. 일본인에게 우리나라의 특산품이나 한국 고유의 소품을 선물로 건네도 좋겠죠? 이런 지역 특산품은 오미야게라고 합니다. 일본인이 자기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한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의를 갖추고 감사한 마음으로 초대에 응해야겠죠?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영상으로 복습해 볼까요? 친구 집을 방문할 때의 장면입니다. こんにちは. いらっしゃい. さあどうぞ. お邪魔します. お茶どうぞ.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れ韓国のお菓子です. わあ、どうもありがとう. 앞서 배운 세 가지 사항 말고도 주의할 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약속하고 방문하기입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집주인도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니 방문을 하기 전에는 꼭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정해진 약속 시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합니다. 너무 빨리 가는 것도 곤란합니다. 손님을 맞을 준비가 덜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약속 시간 5분 전쯤 도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각은 절대 안 돼요. 일본인에게 시간 약속은 신용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만 방문하도록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초대하는 사람과도 아는 지인을 무작정 데리고 함께 방문한다면 손님 초대를 위한 준비가 부족할 수 있으니 집 주인에게는 굉장한 실례가 되겠죠.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혼자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아무데나 앉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안내해주는 곳에 앉거나 집을 함께 둘러보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에는 양말이나 스타킹을 신도록 합니다. 맨발로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바닥에 앉을 때는 정좌를 하는 것이 예의인데요. 우리나라의 정좌와는 조금 다릅니다.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일본의 정좌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좌와는 달라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할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정좌 자세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예의를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화장실 사용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도록 합니다. 화장실을 사용할 때에는 일본어로 토이레 가리테모 이이 데스까? 토이레 가리테모 이이 데스까? 라고 말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돌아가는 것이 좋겠죠? 집으로 돌아갈 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겠죠? 이때는 어떤 인사를 할까요? 우리 방문할 때 하는 인사 앞에서 학습했는데 기억나나요? 네, 오자마시마스, 실례합니다 라고 했죠? 집으로 돌아갈 땐 오자마시마시타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면 됩니다. 실례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또 다른 표현, 쿄 다노시카타 데스 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쿄는 오늘, 다노시카타 데스는 즐거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집으로 돌아갈 때 오늘 즐거웠습니다 라는 일본어 쿄 다노시카타 데스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의 과거형 표현입니다. 이번 시간엔 일본의 가정집 방문 예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문 예절 문제 없겠죠?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만나요. 미나상, 맞다네!